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전부 많은 분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그 세월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여기 걸려있는 그 우리의 다짐하고 할 때 우리 저 앞에 제가 황상우라는 수석 부회장하고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그분이 운명을 달리셔가지고 참 그 가보도 모르고 참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. 다 우리 민봉 회장님하고 다 친구 우리 시고 그런 얘기가 했는데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자주 와서 뵙고 그래 해야 되는데 좀 요즘 좀 사업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 더 바쁘네요. 그런데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. 지금 어떤 분이든지 우리 저 집행부 이일성 회장님, 우리 박승호 회장님, 민봉기 회장님 이 집행부가 잘하든 못하든 이 생근신이 없으면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하고 한 것도 우리 지금 그 민봉기 회장님의 어떤 리더십이 대단하대서 우리 민봉기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 많으시고요. 이제 앞으로 제가 처음 우리 이일성 회장님하고 이런 분들 그 같이 이야기할 때는 저기 있는데 태극기 업무를 그 동인당이 와서 양양 그 중국 동인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참 같이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양양 포럼이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또 여기 조선시대부터 이 지금 한방 저 제기동에는 일대가 역사가 깊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양 포럼이 주도해서 그 세계적인 처음 생각할 때로 세계적인 양양 포럼의 이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제 바람이고 또 노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